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구절을 합독하시더라 합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랄디엘을 낳고 스랄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올겨울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언제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 어떠한 상황인지 감사함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생명 가득한 날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추인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겨울인데도 비가 내린 날씨가 푸르면서 8도씨 10도씨 예, 참 겨울이 작년에도 그렇게 덜 춥은 것 같더니 예, 올해도 상당히 덜 춥고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에겐 참 좋습니다. 겨울다운 날씨가 또 필요할 텐데 어쨌든 예, 난방비도 절약이 되고 많은 면에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 드디어 여고냐의 아들 스랄디엘 스랄디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나와있는 인물들을 살피는 중에 제2기를 시작했던 인물은 다윗이고 제3기를 시작한 인물은 여고냐인데 그 여고냐의 아들이 스랄디엘입니다. 스랄디엘은 참 어쩌면 낯설을 수 있지만 구약성경을 즐겁게 읽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스랄디엘. 그래서 낯설지는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스랄디엘. 그는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계 이런 성경책에 9번에 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이렇게 되어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네,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이제 스알디엘 나오는 것은 역대상 한 장뿐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은 것 이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 여고냐라고 하니까 또 잘 모르는데 원래 여호야킨이죠. 여호야킨 왕 남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킨이 스알디엘을 낳았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죠. 역사책을 역대상을 제대로 읽어봐야 이게 나오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알디엘은 좀 그래도 좀 알려진 사람이다. 자 성경 하나 볼까요? 에스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알디엘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좀 특이한 인물이지만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3장 역대하 에스라 3장 8절을 우선 볼까요? 에스라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재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장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제2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 알려진 그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리엘이에요. 예, 그래서 수룹바벨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이 그 포로 귀한 때 인물들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죠. 예, 그 중에서 스알디엘이 나오는데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학개서 선지자 2장 2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스알디엘이 하나님께서도 스알디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왕으로 삼겠다. 그런 거.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스알디엘이란 말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런데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 인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꼭 접착제로 딱 붙여놨어요. 늘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응당 스알디엘의 아들은 수룹바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스알디엘 혼자를 위해서요 구약 성경의 약 1900년 1500년 이상의 역사가 스알디엘을 위해서 미리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스알디엘 때문에 스알디엘 하나를 구제하려고 스알디엘 하나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다고요. 자 우선 역대상의 그 족보를 잠깐 봅니다. 3장 역대상 3장 대체 스알디엘이 누구길래 이렇게 스알디엘을 이렇게 꼭 중요한 인물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 거예요. 역대상 3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감야와 호사나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그 요고냐의 부다야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고냐의 아들들은 누구냐?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스알디엘이 첫째고 둘째가 말기람, 셋째가 부다야, 셋째가 세나살에서 총 일곱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스알디엘, 둘째가 말기람, 셋째가 부다야인데 19절에 보면은 수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 부다야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스룹바벨과 시므이. 그럼 스알디엘은 뭔 낳느냐? 스알디엘은 낳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스알디엘은 낳은 게 없다. 낳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족보에 기록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고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알디엘이 자식 없이 일찍 죽었다 이거예요.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다. 이게 이제 그 알려주는 그 글자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스알디엘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올렸나 이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들 가운데 특이한 점의 한 가지가 이 족보는 장자로 이어지는 족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은 맞아요. 그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은 맞으나 아버지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가야 장자로 가는데 둘째 아들 이삭으로 갔고요. 이삭은
에서로 가야 장자로 가는데 야곱 둘째 아들로 갔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으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갔죠. 그 다음 오늘 읽었던 여고냐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그 아버지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첫째 아들은 요하난이었어요. 근데 요하난으로 안 갑니다. 장자로. 그 여호야김이라는 오늘 여고냐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꼭 장자로 안 간다는 거예요. 혈통은 맞아요. 그 피는 이렇게 혈통은 내려가지만 꼭 장자로 내려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역대상이 보게 되면요. 여고냐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꼭 장자로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부다야로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셋째 아들로. 부다야로 스룹바벨로. 그렇죠. 그 족보가 여호야 김 그냥 여고냐 부다야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왜 부다야라는 그 셋째 아들로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해요? 스알디엘로 넘어가서 스룹바벨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부다야라는 이 여고냐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 혈통이 내려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그런데 왜 스알디엘 자식도 없는 스알디엘로 족보가 이어지냐 그 말이에요. 혈통이 그렇게 기록이 되냐 그 말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줘야만 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요거냐가 부다엘을 낳고 부다엘은 수룹밥을 낳고 수룹밥은 아비우를 낳고 이렇게 나가면 뭔 문제가 있냐 이 말인데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왜? 꼭 장자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나 삼남 사남이나 이런 사람으로 계보를 잇게 했느냐? 그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경물이 여긴 사람은 장자라도 기록이 안 돼요. 그것을 야곱처럼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 계보를 자기를 통해서 잇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의 핏줄을 통해서 이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그 열망을 가진 자들을 족보의 장자처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스알디엘이라고 여고냐에서 스알디엘이라고 갈 게 아니라 만약에 수룹바벨이었다고 한다면 그 손자가 수룹바벨이었다면 여고냐 부다야 스룹바벨로 갔어야 되는데 스알디엘로 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스알디엘이 강렬한 그 족보의 대를 잇고자 하는 열망과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많은데 일찍 죽었는데 자식도 없었는데 굳이 거기다가 족보의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계보는 거기 들어갈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스알디엘을 위해서 족보는 기록될 만큼 스알디엘은 이 마태복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 왜요? 다른 사람은 자기의 피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가 들어가지 않고 연결된 유일한 사람이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잖아요. 왜? 스알디엘이 계보를 이었던 스룹바벨은 조카잖아요. 조카. 자기 밑에 셋째 동생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메시아의 조상이죠. 이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차라리 스알디엘을 빼버리고 요고냐는 부다야를 낳고 부다야는 스룹바벨을 낳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그때 진짜로 왜 그 장자의 피가 장자가 아닌 그 아버지의 피가 그 아들로 이어졌으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스와이드에서 수족발로 넘어갈 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양자처럼 들여온 것처럼 얼핏 보기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인데 그건 옳지는 않아요. 근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었는데 내 동생의 자식을 내 아들로 집어넣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느냐 그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양자 이방이냐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이것은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후대가 알도록 해주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스알디엘의 신앙이 너무 좋다. 스알디엘. 뭐 왕의 이야기까지는 뭐 몇 살에 뭐 누구하고 결혼하고 또 몇 살에 왕이 돼서 또 몇 살에 죽고 누구에게 또 왕통을 넘겼더라 이런 말이 열왕기상 역대상에 나오지만 스알디엘은 왕이 아니었죠. 자기 아버지는 왕이었죠. 마지막 여호얀 긴 스알디엘은 그 첫째 왕자니까 당연히 왕통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왕통을 잊지 못했던 슬픔의 비운의 왕자죠. 네, 비운의 왕자.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난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라는 의미로 스알델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스알델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에서 일찍 죽은 어쩌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스알델 그가 그렇게 불쌍하게 자식도 없이 온갖 서러움과 고생 자기 아버지는 평생 37년을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늘 완전히 갇혀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자우지가 감옥에 갇혀있으면 자식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건 항상 갇혀있는 건 아닌데 자우지가 죄수의 복을 입고 감옥에 영의 몸으로 자기 아버지는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러 가려면 감옥에 가서 만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왕통을 잃어버리고 외국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늘 세창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어쩌면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때 이런 일이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하나님은 스알델의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스알델 이름을 보존하고자 스알델이 수룹바벨을 낳고 스알델의 아들이 수룹바벨로 그렇게 기록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던가요? 야, 참 거기서 나는 이 여호야킨 왕과 그 다음에 스알델의 신앙이 엄청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 열왕들이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대제국을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오롯이 그 두 사람이 다 받아서 결국에 나라가 없어지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적이 없어요. 여호야킨 왕이 죽고 나서 끝났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없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없이 항상 속국으로만 지내왔다고요. 그 비운의 정말 가장 슬픔의 그런 사람이 여호야킨 스알디엘인 거예요. 그러다가 스룹바벨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이 되는데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야 스알디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징계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비록 그 징계로 살아서 어쩌면 질병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질병이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잘못했던 것을 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 간절히 기도하며 내 아버지만큼은 다시 풀려나서 고향 땅에 한번 가게 달라고 그렇게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죽은 거 아니에요. 37년 동안 아버지 감옥에 있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어떤 슬픔의 그 베노니 베냐민처럼 슬픔의 아들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주고자 그래서 그의 아들로 이름을 입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하시니 1900년 전에 1900년 BC 1900년이니까 그 유다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시대의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 형수 취수 제도를 그렇게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계셨고 BC 1500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597년이니까 600년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적어도 900년 전에 또 율법책에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혹시 장자가 일찍 죽어서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인을 제일 꼭대기니까 장자이다 그 형수를 남동생이 취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결혼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은 장자인 큰형의 아들로 있게 하고 둘째부터는 네 아들로 해라 라는 그러한 법을 세우는 거죠. 자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스알들 때문에 이것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알들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거죠. 스알들이 아니었다면 이 법이 필요 없죠. 그냥 여호냐는 부다야를 낳고 부다야는 술발을 낳고 그럼 이 법이 이 계대의 결혼 제도 이 법이 전혀 필요가 없었죠. 자 25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오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다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법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스알디엘 때문에 만들어졌다니까. 야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이 아담의 62대 손으로 예수님 오시고 부계적으로는 모계적으로는 77대만 아담의 77대 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꼭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 생겨나지 않아 창조되지 않았는데 스알디엘 때문에 하나님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만약에 인간의 실수로 잘못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그 조상 가운데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고 하나님 징계로 죽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우상 숭배한 자는 본인이 침상에 던져지고 그 주변의 동조자들은 환란에 던져지고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3,400까지 그 징계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병들어서 일찍 징계로 스알디엘이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 스알디엘이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징계로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롯이 그 자신의 조상들의 지은 죄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꾸준히 붙잡은 자들의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수를 취소해서 자식을 낳아서 큰 아들의 아들로 장자로 입적을 시켜라 라는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겠다.
그래서 야, 저는 야 스와일디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후대 사람이 불려주기를 원했을까.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은 자세히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다 얘기를 못하니까 핵심적인 골자들을 한 것이고요. 자, 보세요. 내가 셋째 아들 부다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다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큰형이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부다야를 낳고 부다야를 낳으면은 절, 이 부다야 아니 부다야 부다야 부다야가 수르바벨 그러니까 수르바벨 낳았다고 칩시다. 부다야가 내가 결혼을 해서 수르바벨을 낳았다고 칩시다. 이것은 첫째 아들로 가려면 양자로 가는 것이지 계대 결혼 형수 취수제도에 의해서 아들로 가지 않아요. 왜? 형수를 취한 게 아니니까. 결혼을 했더라면 이것도 불가능했어요. 만약에 부다야가 결혼을 했더라면 부다야가 결혼했다면 여고냐는 부다야를 낳고 부다야는 수르바벨을 낳고 갔을 거예요. 결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니까요. 이게 스왈디엘에 있어서 이 스왈디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뜻으로 스왈디엘 지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 인물이었을까. 내 비록 징계에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가문의 이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그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죽었을 것이다. 추정이 돼, 추정이. 네. 그래서 이 부다야라는 사람이 결국에 형수를 스알디엘의 부인을 취하여서 그 자식을 낳아야만이 결국에 장자의 아들 그 스알디엘의 아들 입장이 되는 것이지 부다야가 결혼해서 자기 부인 낳은 자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다야로 스룹바벨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스알디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수백 수천 년 전에 이 장 형수 취수 제도, 계대의 결혼 풍습을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통하여 스라엘들이 이름을 보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는 스라엘들이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해놨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쩌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갈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그 이름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징계를 받고 어쩌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인물이랄지라도 진실로 회개해서 저는 회개한 자로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기 합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쓸모없고 별로 정말 슬픔의 사람으로 비운의 인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나는 보존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라는 말을 기록해 두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그리 큰 인물은 되지 못해도 그가 있어서 그의 후손이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고 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오롯이 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는 징계의 대상, 비운의 그러한
어떤 인생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정 속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의 이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이 세상에 훌륭하거나 아름다운 이름이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다. 그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